2022년 6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창조의 극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 그리고 공기와 땅, 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완벽한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에 꽂힌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 이 지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창조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완성이며 창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눌 파트너가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아내를 왜 만납니까? 혹은 남편을 왜 만납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을 해 먹으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도 인간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그런 목적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방법도 다르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의논을 하거나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생각하고 명령하는 거죠. 새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인간이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의논을 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싫은 일이라도 의논을 해서 통과가 되면 합니다.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뭐 다 똑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의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누구랑 의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논했다는 말은 뭐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토론하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게 더 좋겠다 뭐 이렇게 논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인 것 같은데 왜 우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분이죠. 근데 왜 우리라고 합니까? 내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다른 개체며 다른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로 존재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 가면 우리 아내한테 나는 뭐죠? 남편이죠. 제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저는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 남편, 아버지. 그런데 나는 세 사람입니까? 내가 세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 혼자잖아요. 나 혼자인데 역할은? 세 사람의 역할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역할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게 성부입니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죠. 아들 자자의 성자. 성령, 성령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하죠. 성령 충만 할 때 그 성령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 영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바로 이게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계획은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은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면, 바깥의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으면 하나님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분처럼 생겼겠구나. 저분과 같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만들어진 인간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양과 형상이 모두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고 있다? 동물이나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짐승은 어떻게 삽니까?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게 동물이에요. 그게 짐승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는 동물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내면이 바깥 모양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진주족에는 진주에만 있습니까? 진주는 그냥 송화배 진주이거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야 하나님 같네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은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왕이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기품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교회를 걸어가실 때는 모두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동네를 걸어다닐 때도 항상 왕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귀한 사람처럼 어깨 쫙 펴고 자신 있게 앞을 딱 바라보면서 그러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고민, 세상 고민 나 혼자 다 어깨에 짊어지고 마치 내일 당장 자살할 사람처럼 이러고 걷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얼굴이 왜 저렇지? 어깨는 왜 저렇게 처져 있어? 왜 저렇게 가슴을 딱 펴지 못하고 저렇게 우중충하게 살지?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멋진 미소를 짓고 멋있고 고상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냐? 교회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에? 나도 교회를 가야겠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뭐 다니면서 야, 우리 교회 온나?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뭐 종이 쪼가리 주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전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사랑이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갈이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부엘라 헤로이. 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듣고 있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과 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귀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분이에요. 안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쳐집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관리자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육축과 동물과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줬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관리하도록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러면 남자 이게 아니에요. 인간 이러면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남자가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남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갈비뼈를 뚝 끊어가지고 뭘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여자는 남자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도 만들어야 되고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28절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조의 목표입니다.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식물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30절과 31절도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저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기도 했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회복된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회복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된 인간은 뭐냐면 회개한 인간을 얘기해요. 회복된 인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간? 회개한 인간. 이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돌이킬 회자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뭘 돌이킨다는 걸까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근본, 인간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상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처럼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이키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돌이키고 고쳐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고치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이 충만한 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도 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생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도 주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에 주님의 생명과 질서를 유통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